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하락해 3%대로 내려왔습니다.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.1%포인트 낮은 3.9%로 집계됐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 후 소비자 물가를 예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.8%에서 지난 1월 3.9%, 2월 4%까지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. 아직도 가공식품, 외식비, 교통요금 등의 인상폭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